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기아입니다. 오늘 은봉입니다. 3.8%. 뭐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던 움직임이었죠. 현대차의 은봉이, 특히나 어제 캔들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이제 좀 수익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분할 매도 관점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고, 지금 7월 1일. 넘어오면서 기존의 강세를 보이던 종목들이 이제 좀 꺾이는 흐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아도 일단은 좀 내려오는 수순이었다. 내려오는 과정을 좀그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아래쪽으로 어디까지 좀 찍고, 반등을 줄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12만원, 12만 1000원 라인 여기를 막아줘야 됩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추세를 지키기 위한 가장 이제 상단의 지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만약에 깨버린다라고 하면은 11만 원대 이제 요런 구간들이 되겠죠. 네, 요런 구간들. 그래서 이제 가장 상단에는 요 구간. 그 다음에 이 가격 라운드 피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번 버텨줄 확률이 높거든요. 여기를 지키지 못하면 다시 한번 한3% 정도는 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다요 구간들이 의미 있는 가격대 드립니다. 다 저항받고 혹은 아래쪽에서 박스권의 형태 잡아줬던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앞구간에 지지를 보여줬던 그런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을 막아주는 거. 오늘 은봉이 이때 시가를 이미 밀었거든요. 이러면 아래 캔들로 그냥 넘어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캔들의 이제 또 가장 저점 라인이 여기이기 때문에 12만 원이기 때문에 12만원까지는 일단은 또 다시 한번 가격이 열렸다. 아래 꼬리 형태로 12만 1000원, 2000원 정도까지 좀 올려주는 캔들. 그걸 좀 만들어야겠죠. 여기 저점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차트가 좀 애매해집니다. 뭐 조금이라도 아래 꼬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종가에다가 양봉을 갖다 붙이는 그런 캔들이 나오는 게 일단 좀 무난할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들의 포지션. 외국인들이 3거래를 연속 매도한 게 정말 이거는 오랜만이다라는 것도, 이런 거 우리가 변화를 캐치해야 된다. 시장이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변했는지, 왜 7월 1일 넘어오자마자 뭐 이런 캔들을 그냥 뭐 버텼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거 안에, 그리고 현대차가 보여주는 포지션에 그런 힌트들이 있었거든요. 현대차도 내려오는 포지션이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27만원, 그다음에 26만원 후반대, 요 구간이죠. 네, 요 구간을 막아줘야 됩니다. 26만 8천원, 7천원. 그래서 은봉 하나 정도 더 나올 수도 있다. 다만 그 은봉을 내일 이제 장중에 아래 꼬리 형태로 현대차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캔들 다음에는 다시 한번 또 반등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야겠죠. 여기는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번 보여주긴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패턴이 나와가지고 저점을 또 깨는 게 문제인 거지. 요 구간에서 브레이크 뭐 보여준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뭐 영혼의 풀베팅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봐야겠죠. 우리는 늘 이런 것들 보면서 대응해도 됩니다. 우리가 심지어 이 움직임까지 봤다라고 해도 결국 우리는 12만 후반대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죠. 뭐요 7천 원 정도 덜 높게 판거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어떤 개인 투자자가 이런 꼭대기에 매도를 하겠습니까? 그쵸? 뭐 종가 기준으로 판다라고 해도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은 챙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거. 시장이 내일이랑 내일 모레 어떤 움직임 보여주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수 게임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코멘트 드렸는데, 누가 주도권을 잡는지, 과연 1, 2분기 화장품, 자동차,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도권 잡아갈지, 아니면 어제 올라왔던 2차전지나 바이오 쪽이 새로운 좀 주도권을 잡아 나갈지, 이런 것들 이번 주 많은 힌트를 보여줄 겁니다. 어제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투매, 결국 금투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이제는 좀 데이터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금투세가 무시할 만한 이슈는 아니죠. 일본 시장 막1%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개박살 냈습니다. 이거는 대외적인 악재라고 보기 힘들죠. 왜냐?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완전 뚜까 맞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미 이 금투세로 인해서 기관이나 뭐 개인들이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금융상품들 다 포지션 이동, 포지션 전환 시도가 된다라는 거 숫자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부정하고 싶다고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자금들이 움직이고 그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하루빨리 원만하게 합의가 돼가지고 좀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증시를 못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 7월로 넘어오면서 6월 말부터 이제 그런 힌트들이 만들어졌죠. 네, 우리가 이전에는 금투세 압박이 시장에 올것 같은데 그랬지만 그때는 이제 약간의 뭐 유추, 지금은 데이터입니다. 네, 명확하게 숫자가 그 영향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기아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드리는 무료 종목들 좀 단기 형태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신호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고 또 수익도 내시고 파이팅 해야죠. 지금 내일만 좀 버텨주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저는 만들어 갈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힘들 때일수록 또 수익 같은 것들 챙길 수 있는 것도 챙겨서 저희랑 같이 또 멘탈 회복하면은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